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그러면서 재밌고 유익한 테크에게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드디어 존버가 승리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무려 한 세대를 건너 다시 한번 슈퍼라는 이름으로 부활한 기가바이트 지포스 RTX 4070 Ti 슈퍼 그래픽 카드가 출시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RTX 4070 슈퍼의 성능 공개가 됐죠. 이번 그래픽 카드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준비한 제품은 기가바이트에서 출시한 지포스 RTX 4070 Ti 슈퍼 게이밍 OC 16GB 그것입니다. 2K, 4K 성능 떡상 가능합니다. 4080의 저렴이 버전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최상위 라인업인 4090을 살 게 아니라면 존버는 승리했습니다. 만약 4080으로 버티고 계셨다면 이제 드디어 갈아탈 만한 그래픽 카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16GB GDDR6X 메모리를 탑재했다는 점, 상위 모델들과 동일하게 AD103 코어를 적용해 256비트를 구현했다는 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TDP는 일반 RTX 4070 Ti와 동일한 285W, 공식 출시 가격은 4070 Ti와 동일한 799달러로 동결했습니다. 참고로 AI 성능이 강화된 게 GeForce RTX 4070 Ti 슈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T코어의 경우 12테라플롭스, AI 텐서코어의 경우 706테라옵스로 DLSS 3.5를 통해 2배 더 빠른 성능과 70% 더 빠른 비디오 생성 속도를 제공합니다. 객관적으로만 따져봐도 RTX 4070, 4070 슈퍼, 4070 Ti가 192비트의 메모리 버스인 것과 비교하면 256비트로 상위 모델들과 동일한 메모리 버스를 갖췄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고 일단 성능부터 테스트해보도록 할까요? 테스트 PC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에 앞서 커세어 도미네이터 티타늄 램에 XMP1 프로파일을 이용해 메모리 스펙상 최대 클럭 스피드인 7200MHz 환경 그래픽카드는 별대 오버클럭 없이 순정 상태로 테스트했습니다. 먼저 다이렉트X 11 기반인 파이어 스트라이크부터 돌려봤습니다. 총점 49,587점, 그래픽 성능은 무려 59,561점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RTX 3090 49,362점보다 약 20% 정도 높을 뿐만 아니라 RTX 4070 Ti 54,194점과 비교해도 약 10% 정도 높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RTX 4080이 65,348점인 걸 감안하면 상위 모델과 약 10% 정도 내외의 성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DirectX 12 기반인 타임스파이는 어떨까요? 총점 24,913점, 그래픽 점수는 25,024점을 보여줬습니다. RTX 3090 19,754점 대비 약 30%, RTX 4070 Ti 23,171점 대비 약 10%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상위 모델인 RTX 4080 28,906점과 비교하면 약 12%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이번엔 레이트레이싱 환경을 테스트하는 포트로얄 역시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15,963점을 보여줬습니다. RTX 4070 Ti 14,017점 대비 약 14% 정도, 상위 모델인 RTX 4080 18,211점과 비교하면 약 14%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인 벤치마크 점수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RTX 4070 시리즈 중 최상위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RTX 4080과 비교하면 약 10%에서 14%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뭐 RTX 4080도 팔아야 하니... 하지만 RTX 3090과 비교하면 20%에서 30%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게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DLSS 3.5를 지원하는 그래픽카드인 만큼 당연히 더 높은 실사용 성능을 기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온도 역시 유니진 2 4K 옵티마이징 그래픽 작업 환경 테스트와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20회 구동해 봤을 때 평균 70도 이상을 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게임 환경에서도 60도에서 70도 안쪽으로 충분한 쿨링 성능을 발휘할 정도로 안정적인 성능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그럼 실제 고사양 게임에서 어느 정도 프레임을 보여줄까요? 객관적인 측정을 위해 벤치마크를 지원하는 게임으로 테스트해봤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미라즈는 최소 11, 평균 149, 최대 209 프레임, 포르자 모터 스포츠는 최소 131, 평균 178, 최대 205 프레임,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3는 낮은 첫 번째에서 144 프레임, 평균 180 프레임, 사이버펑크 2077은 최소 53, 평균 72, 최대
88프레임, 아바타 프론티어 오브 판도라는 최소 70, 평균 88, 최대 114프레임, 마지막으로 레데리2는 최소 32, 평균 157, 최대 191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당연히 게임은 잘 돌아갔습니다. 옵션 타협 없이 대부분의 게임을 훌륭한 프레임으로 구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신 AAA 게임을 2K 해상도 환경에서 플레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사이버펑크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지간한 최신 게임이라면 2K뿐만 아니라 4K 환경에서도 충분한 게임 성능을 보여줄 수 있어 보입니다. 출시 전 베타 드라이버로 구동한 만큼 정식 출시 후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통해 더 높은 성능을 발휘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럼 디자인 및 포트 구성도 체크해봐야 하겠죠?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가바이트의 깔끔한 블랙, 실버 컬러 조합으로 완성됐습니다. 게이밍 OC 라인업은 기가바이트 그래픽카드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인데요. 이번 모델의 큰 특징이라고 하면 측면부 기가바이트 로고에 자리한 RGB 패널과 기가바이트 윈드포스 쿨링 시스템에 적용된 3링 조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면부에 자리한 메탈 백플레이트, OC 모드와 저소음 모드 선택이 가능한 듀얼 바이오스를 탑재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전원 표시 LED를 통해 그래픽카드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모니터링 가능한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로핀 기능은 물론 그래픽 나노 윤활유를 통한 베어링 수면 연장, 대형 히트파이프와 후면부 확장 냉각을 통해 온도 제어도 훌륭했습니다. 기가바이트 메인보드에 적극적으로 채용되는 울트라 듀러블 메탈 초크와 높은 등급의 캐패시터를 통해 내구성 역시 확보했습니다. 전원부는 12핀 전원이 기본, 8핀 연결 변환 케이블을 기본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처짐방진 브래켓을 제공한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전체적인 사이즈는 300mm, 130mm, 두께는 57.6mm로 성능 대비 아담한 사이즈로 제작됐습니다. 3개의 DP 1.1 포트와 1개의 HDMI 2.1 포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4년 보증을 제공한다는 점도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기가바이트에서 출시한 RTX 4070 Ti 슈퍼 그래픽카드에 대해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슈퍼 독수리 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보 미안해 또 질렀어. 이거 이 화상아!